학교 근처에 지어지는 아파트 공사장 상당수가 교육 환경 평가를 피해가고 있다는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관련법을 살펴봤더니 법 자체가 일부 지역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최보규 기자입니다. 학교 주변 아파트 공사장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환경평가. 공사장 200m 내에 학교가 있으면 교육환경평가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사업 승인을 받은 도내 아파트 공사장 상당수는 평가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건축법은 아파트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준에 못 미친 겁니다. 소도시가 많은 경북의 특성상 21층 넘는 고층 아파트는 손에 꼽을 정도.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 역시 대도시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. 상주, 의성, 청송 등에는 21층 넘는 아파트가 한 곳도 없고 그나마 있는 지역도 문경 한 곳, 영주 두 곳 등 경북 북부 전체 11곳에 불과합니다. 이 때문에 학교 바로 옆에 공사장이 생기더라도 소규모 아파트가 많은 경북 대부분 시군에서는 적절한 사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도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공평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어른들이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이 상식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. 그런 생각입니다. 법률을 일부 조금 개정해서 일선 시군에서 예외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. 국회에서도 2년 전 학교 주변 모든 건축물 공사를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계류 중입니다. MBC 뉴스 최복입니다.